안녕하세요, 김고입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패치가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할 동영상을 만들 게 많아서 그 어떤 동영상을 만들 건지 예고와 이벤트 제가 만 이제 그 구독자 감사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요청 가이드를 먼저 한 다음에 참여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올해 너무 길다고 와이프한테 혼나서 다시 만드는 중입니다. 오늘은 원래 오전에 시간이 안 나는데 그 가이드 이제 상담 예약하는 학생이 취소라는 바람에 시간이 갑자기 나서 이제 짬을 내서 만들었는데 너무 그 만든 걸 이제 와이프한테 보여주니까 와이프가 너무 길다고 다시 만들라네요. 이제 짧게 최대한 해서 만들겠습니다. 30분 안에 끝나라고 그러는데 해보죠. 자, 우선은 그 새로 나온 이 바뀐 점들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바뀐 점에 대해서는 따로 비디오로 만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점 가이드 하고 바뀐 점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 좋은 질문 해주신 것 어떤 답변을 서로 해주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고요. 바뀐 점은 미리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가 아닙니다. 새로 나온 바뀐 점, 어떤 공격 기술들이 좋은지, 어떤 포켓몬이 좋은지, 뭐 등등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한국과 같이 거의 나온 거잖아요. 그 2세대 포켓몬들을. 그러니까 같이 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공격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데이터 상의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취향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거를 이제 그 실프로드나 그 게임프레스 애들이 열심히 연구진들이 연구에 하고 있고 지금 거의 한90% 거의 100%다 나오긴 나왔는데 그 재확인 작업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면 미국에 이제 그 실프로드랑 그 게임프레스는 그 일주백 천만 한 5만 명뭐그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연구를 해서 그제 뭐 실프로드는 5만 명 정도요. 뭐 게임프레스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쪽에 연구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아는 친구가 이제 그 정보도 많이 주고요. 그 친구가 이제 레딧에도 많이 정보를 흘리면서 저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그 친구가 부탁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조금씩 저도 데이터를 모아서 보내주고 막 하니까 그래서 좀 알죠. 그 얘기로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 하지만 재확인 작업이 지나니까 저는 조금 더 기다려서 싹다 모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격 기술 같은 경우는 그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하겠네요. 바뀐 점들은 여기 쫙 보시고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비디오 만들 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요점 가이드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지금 제가 요점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을 하시면 차후에 어떤 패치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냥 낭비는 안 하고 손해 보지 않고 낭비 안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법을 그냥 제 딴의 기준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적으로 하시고 똑같이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참고를 하시고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살짝씩 바꿔서 이용을 하세요. 우선은 이제 랩업은 트리오로 하죠. 20까지. 다들 아시는 부분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2세대 포켓몬이 나와도 9구랑 이런 랩 캔디 12개짜리 아직도 있죠. 그걸 이용을 해서 최대한 랩업을 하세요. 지금 랩이 한 20은 다들 넘으셨을 테니까 새로 시작하신 분들을 빼놓고는 거의 다 레벨 20이 넘으셨죠. 그 기간상 그 정도 됐죠. 레벨 20 이후에는 R에서 R 리셋을 하세요. R 리셋은 뭐냐? 들고 계신 모든 R을 한꺼번에 부하기에 넣어서 한꺼번에 다 터트리는 겁니다. 이유는 R은 포켓스탑에서 얻었을 때 벌써 어떤 포켓몬 이딱 정해져요. 어떤 공격 기술을 가지고 나오는지 싹 다. 그 포켓몬에 대한 어떤 포켓몬이 나오는지 정해집니다. 근데 랩이 20이 되면 R에서 나오는 게 최고 랩인 20랩이 나와요. 근데 랩이 10대
트레이너 랩 10대 R을 구한 걸 가지고 계셨다. 23대 터트리면 랩의 10짜리만 남아요. 왜? 벌써 옛날 거니까. 정해졌으니까요. 근데 왜 리셋을 합니까? 그 리셋을 하는 이유가 R을 부화기에 다안 넣으시면 이게 섞이거든요. 절대 어느 게 어느 건지 몰라요. 특히 5K, 5킬로짜리는 꽤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 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거딱 일어난 이후에 뭐 일정 확률 어떤 포켓몬이 R에서 많이 부합니다. 그러면 R을 싹다 리셋을 해야지 그 새로운 포켓몬이 나올 확률이 증가하죠. 지금 2세대 포켓몬들이 나오는데 2세대 포켓몬들이 R에서 부활합니다. 그러면 R을 리셋을 해야지 빈칸을 다 없애고 새로운 것들을 얻으니까 더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R 리셋을 이럴 그 패치마다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R 리셋은 R에 관한 패치가 아래에 관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R 부활을 하신 다음에 열심히 랩업을 하면서 R 부활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IB 애들이 모이죠. 그럼 걔네들을 골라서 걔네들을 진화를 하는 거예요. 왜 R에서 나온 애들 진화를 합니까? 그 이유는 R에서 나온 애들과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야생에서 잡은 포켓몬들의 그 커브고요. 이건 R에서 나온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숫자들이 IB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확률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100이 되겠죠. 여기는 그 R에서 부활한 애들요. 보다시피 야생에서 잡은 애들은 분포도가 딱 여기입니다. 그래서 맨날 하면은 그 제일 밑에 하급 애들이 나오죠. 그 조사하는 데서. 82짜리 애들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보다시피. 근데 R에서 나온 애들은 보다시피 82 이상 이만큼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R에 야생에서 구한 애가 딱 봤어요. 근데 80, 뭐 91이에요. 0.37%의 확률을 뚫고 나왔습니다. 근데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죠. 놓칠 수가 있거든.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아, 도망가면 끝난 거죠. 근데 R은 그럴 도망갈 확률이 없잖아요. 포함하면 내 거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R에서 부한 애들을 진화를 하는 거죠. 왜? 이왕이면 좋은 애들 키우는 게 좋잖아요. 조금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당연히. 공격 기술이 더 중요해요. 근데, 널렸는데, 널린 애들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IB 조언을 합니다. 똑같은 가루 쓰고, 똑같은 캔디였으면, IB 조언을 키우죠. 자, 여기서, 아주 어떤 그 트위터에 그저 팔로우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트레이너 랩이 30이 되면 야생에서 나오는 포켓몬이 랩이 30짜리가 나오거든. 볼 수, 나온다, 항상 나온다는 게 아니지만 30까지 나옵니다. 근데 맨날 보면 막랩 10짜리, 5짜리도 나와요. 진짜 28짜리, 29짜리 나오면 대박인 거죠. 근데 이제 포켓몬 랩이 28짜리, 29짜리, 30짜리 봤다 쳐요. 딱 봤어요. 잡았어요. 근데 IB가 여기에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캔디화를 해요. 캔디로 바꿉니다. 왜? 그게 높아도 IB가 낮으니까. 근데 만약에 30이 넘은 애를 잡았는데 IB가 80이가 넘었어요. 그럼 당연히 먼저 진화를 하고 강화를 하죠. 왜? 그러면 가루를 아낄 수가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그 확률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끔 그런 애들 나오기 전에는 아래에 있는 애들 위주로 키우자라는 거죠. 가루랑 이런 거를, 캔디를 야생에서 잡은 애로 모아서 바꾸자는 거죠. 그리고 알을 부화를 하면 또 캔디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게임은 알 까는 게임이에요. 알 부화하는 게임이에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걸어서 알 부화하자라는 게임이에요. 많이 걸으세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썼죠. 게임 오브 워크라고. 걷는 게임이라고. 걷는 게임이라는 건 이꼴 알 부화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거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R을 부화하는 걸 좋다. 그리고 이제 R에서 나오는 진화를 하는데 진화 후 공격 기술을 보고 강화를 하시는 겁니다. 왜 진화를 하면은 공격 기술 랜덤으로 바뀌죠? 가이드를 보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다 아실 거지, 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서 그게 연관이 돼서 이게 좀 모아서
만드는 거야, 비디오를. 공격용 방어 훈련용을 만드는데 어느 걸 먼저 만들어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투자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시작했거든요. 거의 한달반 이후에 시작을 했어요. 미국 애들 막 애들 막 난리칠 때 전화 안 해서 초반에 아, 내가 미쳤어. 왜 걸어다니면서 게임을 해? 집에서 풀스나 해야지. 이랬던 사람입니다, 저 처음엔. 그런데 와이프가 하도 꼬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그 진정한 재미를 느끼고부터는 진짜 풀스 좋은 게임들 많이 나왔는데 안한거 많죠. 파이널 판타지도 해야 되는데 못하게, 시간 없어서 못하고. 나가서 걷고 와오면 피곤하면 자고, 운동도 되고, 뭐 등등. 그 즐거움은 많이 제가 얘기했죠, 잡담에서. 어쨌든, 공격용 방어 훈련용 어느 걸 할까요? 아, 좋은 질문이죠. 본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자, 여기 됐다는 거 설명하고 바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공격용은 가로 5000까지만 올리시고, 그게 여기 딱 보면 여기 5000딱 나왔을 때가 대충 내가 30입니다. 이제 5000, 저는 가로 아끼세요 동영상 보면 자세히 설명 나왔으니까 거기 보일 거 하시고요. 이유도 이 이상 하면은 가루가 아깝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켓몬으로도 이 CP 이제 2세대 포함해서 얘네들 다 잡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해피너스가 조금 문제가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동영상 만드는 상황에서 안 싸워서 모르는데, 그거입니다. 적팀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적팀일 때는 높은 CP를 데려오기 때문에 데미지도 있고, 그래서 얘 공격을 무시하고 맞으면서 때리면 되니까, 그 시간 안에 죽이는 문제니까, 공격력 센 애로 데리고 와서 막 패면 되거든요. 말이 좀, 때리면 되거든요. 싸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할 때에 최악의 포켓몬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도 그런 애 많을 거예요. 그냥 지 혼자만 생각해가지고, 아, 이런 새로운 포켓몬 자랑한다시고, 분명히 체육관에 올라올 거랍니다. 얘가 많이. 그러면 한번 훈련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편 죽이는 포켓몬입니다. 얘를 올리면 사람들이 훈련 안할 거거든요. 그 체육관을. 왜 해요? 안 그래도 잠만 봐도 짜증나는데, 얘를 하면은. 잠만 보를 되게 이제 1대1 거의 하고던지 아니면 한 마리로 반절짜리 데리고 와서 한 마리로 거저 죽이고 두 번째에 들어서 살짝 때려야지 죽일 정도로 이렇게 다른 애는 혼자서 천 반절짜리 데리고 와서 혼자 죽이는데 1대1 상당히 되는데 얘만 1대1 살때 겨우 어떤 애에 따라서 살짝 힘들고 뭐 이런 까다로운데 1대1이 다른 애는 1대1 다 쉬운데 반절짜리 데리고 와서 훈련할 때요. 근데 얘는 얘보다 피통이 더 많고 방어력도 더 세고 더 괴물인 거죠. 피통 크기로. 아, 얘는 포켓몬 2개 데려오던 그 2개, 3개뿐만 아니라 시간이 문제일 것 같아요. 시간 초과가 어쨌든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격용 포켓몬은 딱 여기까지만 하시고 방어용 포켓몬은 5000 까지 하시고 그게 랩 30이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강화를 합니다. 자, 이제 왜 상황을 봐서 하냐? 본인 죄송합니다. 본인이 하는 그 지역, 본인이 게임하시는 지역에 본인이 이제 뭐 빨간색 팀이에요. 근데 주변을 쫙 보면은 다 맨날 노란색, 파란색 팀이네요. 체육관들이. 그리고 올려놓으면 무너뜨리고 올려놓으면 반나절도 안 돼서 또 무너져요. 그러면 방어용 포켓몬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왜? 뭐를 올려도 무너지거든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거 올린다고 안 무너집니까? 왜? 적팀은 두 명이서 공격하면 2대1 싸움이에요. 피가 반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명이서 공격하면 3분의 1입니다. 녹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로 싹다차 있어도 당연히 까다롭지만 까다로울 뿐입니다. 못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르르 가서 미국 애들도 한때 초반에 이제 애들 막 예! 누르고 스페셜 스페셜 막 이렇게 스페셜 이렇게 피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랩 10짜리 보면 애들이 저걸 어떻게 싸워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트레이너 랩이 올라오니까 공격용 포켓몬들이 랩이 올라오죠. 이렇게 쫙. 그러면 CP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러면 속성 이런 거 모르는 애들도 그냥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이제 대충 골라주는 거 있잖아. 그거 데리고 들어가서도 아 공격 스페셜 아 스페셜 이렇게 싸우는 애들도 랩 10을 무너뜨려 지금. 왜? 다35 정도거든요. 걔네들은 공격력 30에서 안 멈추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다 같이. 그리고 공격용, 방어용 이런 개념이 없는 애들도 많아요, 미국에도 아직도. 그러니까 한국은 컨트롤도 좋고 게임의 개념도 좋고 게임의 천재들 나라잖아요. 천재 나라잖아요. 그다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도 한국이라 한국인이라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얼마나 잘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이 정도로 한국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만 이렇게 미국 애들이 막 이런 애들도 랩 10짜리 보면 다 초반에 무서워하다가 물량으로 밀어요. 어느 정도 물량으로 밀냐면은 옛날엔 못했던 걸 와가지고 두세 명이 와서 같이 싸운다든지 아니면 혼자 와서도 오래 걸리죠. 포켓몬 6마리를 해서 레벨 10, 포켓몬 랩 10짜리 10개 싹다 죽이지 못하고 한 5마리 죽이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명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고 오니까 오래 걸리죠. 6마리 다 죽으니까 6마리 다시 다 회복해야죠. 근데 물량으로 미는 거죠. 이제 왕창 가져와서 회복 아이템을. 그래서 또 죽어요. 또 싸워요. 또 죽어요. 또요. 명성은 계속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포켓몬 집, 체육관 집이 6개가 돼요. 그러면 5마리 죽이고 떨어져요. 나중에는 포켓몬 집이 5가 되면 5마리가 있으면 자기 유리하지, 이제. 숫자로 미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도,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도 해요.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저희 체육관에 레벨 10을 만들어 놓으면, 오후에 가보면 레벨 9예요. 그 다음에 다음날 가면 8이에요.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떨궈요. 이렇게 조금씩. 그러다가 딱, 레벨 5가 딱, 5 정도가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싹. 한꺼번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다고 그러는 저는. 그렇게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막으려고 매일 체육관 관리를 한다는 게 그거죠. 나가서 매일, 이렇게 7, 8로 떨어지면 다시 10으로 올려놓죠. 빈칸 만들어 놓으면, 동네에 있는 파란색 애들이 무르르 모여서 막 넣어놔요. 그러면, 그래서 얘네들이 포기를 하고 가죠. 이제 안 건들죠, 웬만하면. 어쨌든, 옆으로 또 샜는데, 적 팀은 여러 명이 공격하고, 미국 애들은, 3명, 4명 우르르 가고, 간 때는, 우연찮게 만난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그쪽 그룹에, 이제 초대를 해서, 페이스북 그룹에 갔는데, 체육관 하나 옆에서 만났어요. 제가 올린 거, 스냅핑에서 들어왔다가 제가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와가지고, 넌, 4천, 막, 지금, 몇천 올렸네? 한 명당 1,000씩 올려서 한 5,000 올렸어 그랬더니 알려달라고 했으면 알려주고 그다음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쪽 그룹에 갔는데 걔네들이 이제 가끔씩 용병으로 자기네들 동네가 여기서 한 30분 가는데 가서 훈련 좀 시켜달라고 랩 7에서 10까지만 올려달라고 뭐 빈칸 만들어달라고 가서 올려주고 같이 옆에 가서 이제 나 하는 거 옆에서 애들이 보고 가끔씩 저녁도 사주고 뭐 같이 밥 먹고 저 와이프랑도 같이 가고 어쨌든 같이 가서 이 동네 여기 체육관에 올려줘 그러면 집에 오는 길에 올려놓고 오고 막 용병 뛴 거죠. 저 와이프도 잘 어울리거든요. 둘이 가면 순식간에 랩 7짜리 10으로 올리고 나오죠. 둘이 가면 얼마 안 걸리거든요. 둘이 하면 자랑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처럼 들렸으면 죄송하고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그런 미국 애들도 그렇게 이렇게 미국 애들은 방법을 찾는 거죠.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적 체육관은 항상 무너뜨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근데 이제 너플 너무 많이 사서 어디서부터 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방어용 본인 지역에 방어 적팀이 많으면 방어용을 많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뭘 올려도 무너지니까. 그럴 때는 공격용을 딱 여기까지 최대한 모든 걸 많이 여러 개한 속성당 하나가 아닙니다. 한 속성당 한 두세 개 옛날에 1세대 포켓몬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리스트인데요. 이 정도로 한 최소 두개한 속성 두 개씩은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유 되시면 3개 정도 많으면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다 힐을 안 하고 옆에 놈 데리고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2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2세대 포켓몬으로 자체 대처가 가능하니까 더 좋아진 거죠. 선택 폭이 넓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노란색 팀인데 맨날 노란색이에요. 근데 랩이 7, 8, 9막 이래요. 그럼 자리 싸움이 치열하죠. 그러면 방어력을 올리셔야죠. 5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얼마, 그것도 되게 중요한 아주 좋은 지적 질문을 하셨는데 도대체 얼마까지 올리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방어용 포켓몬을요. 근데 이제 그 대답을 얼마까지 올려를 말을 못 쓸데리는 게 본인이 하시는 체육관에 근처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아, 이 정도네? 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저를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2500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2700, 800이고 조금 지나서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2700, 800이었고 지금은 2800, 900, 3000까지 올라가요. 딱 지금 선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100짜리 한두 마리, 두세 마리, 3100대, 뭐, 그 정도, 3000 넘는 애한세 마리, 2900짜리, 2800짜리, 딱 거기 멈춰놔요. 왜냐면은, 체육관을 보면, 이제 딱, 이 정도 되면 한 내가 한랩 4, 3위, 4위가 되겠다, 그런 정도까지 올려놓고 내두는 거죠. 왜 그러느냐? 누가 맘먹고 와서 체육관을 무너뜨리면, 7, 9, 7, 19, 7, 8은, 10, 19, 7, 8은, 8, 7. 무너져요.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4까지 무너뜨리면, 딱 3마리 났거든요? 근데 그 3마리를 안 죽이겠습니까? 다 죽이죠. 그만큼 회복 같은 거 시간을 투자해서 무너뜨렸으면, 10짜리를. 그 나머지 3개 안 죽이고 가는 사람 거의 없죠. 다 죽이고 자기 포켓몬을 올리던지 그러고 가죠. 왜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4위까지는 4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고 또 하나 너무 많이 여러 만 올려놓으면 낭비라는 말을 써놨는데 뭐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 게 이제 체육관이 본인이 가시는 체육관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12마리만 있으면 되죠. 2마리는 여유분. 혹시 모르는 다른 데 가면 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높은 거. 본인이 관리하시는 체육관이 15개예요. 그러면 17마리 정도. 그 본인이 관리하신 거에서 보너스 한몇 마리 더 추가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딱 체육관 10개만 할 때는 12마리 정도 두고 있다가 이제 체육관을 지역을 넓혀가면서 체육관을 15개 정도 맨날 점령할 때는 17개. 지금 한 20개 점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개 하니까 한 22마리 정도 이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얘또 이름 또 까먹었네. 코프리를 제일 좋아해요. 그 방어용 포켓 설명해 드렸죠, 그 동영상에. 얘가 제일 효율적이고 빨리 키울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보다. 당연히 얘네들보다는 효율이 떨어지지만. 그리고 그 솔직히 잠만보 80그 이제 그 알에서 태어난 애, 그 아이비 92짜리 이상 애들, 91짜리 이상 한 10마리 이상 있는데, 막 아이비 낮은 애도 몇명 있죠. 근데 그 아이비 높은 애들만 딱 알에서 포한 애들 한 10마리 정도 아직도 보관하고 지우지도 못하고 자리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왜안 올리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이유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코뿌리로만 쫙 채워놔도 되거든요. 그 나머지 이렇게 모자란 건전 샤미드로 채워놨으니까 가루가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저는요. 그렇게 쫙 올려놓은. 왜냐면은 얘안 쓰는 애 10마리 더 만들어놔봤자 어디다 넣을 데도 없고요. 20개면 충분하거든요. 20개 관리하는 것도 시간이 들어서 요새는 20개 다 관리 못하고 있거든, 한 15개밖에. 동영상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맨날 사냥하는 시간도 줄고, 동영상 만들 생각밖에 없고, 와서 틈만 나면 동영상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맨날 너무 길게 만들어서 지우는 게 그러면 시간이 벌써 2시간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얘로 나머지 10마리 남은 걸 공격하면 되잖아요. 얘로 공격을 얘를 할 건, 얘를 하던, 할 바에는, 샤미, 코뿔이는 샤미드로 때리고, 얘는 얼음 포켓몬 라프라스 때리는 게 훨씬 이득이야. 속성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더 빨리 죽이고, 더 유용하고, 얘네들은, 샤미든 특히 쉽거든요, 구하기가. 더 편하고. 그러니까, 가루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관에 안 올리면 얘는 필요 없는 가루 낭비용이 돼버리는데요. 얘는 체육관에도 올릴 수도 있고, 공격에도 쓸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서, 노말은 좋을 때가 없거든요, 노말은. 속성 보너스가 없거든요. 얘는, 용은 용밖에 없어요. 용은 유일하게 얘 혼자예요, 망냐용. 망냐용 죽이려고 용 망냐용 만들 바에는 라프라스를 만들어서 때리죠. 왜그청 망냐용이 용으로 우리 망냐용을 때리면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경우를 봤을 때도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아무리 좋은 포켓몬이라도 더 약점을 꿰뚫고 들어가는 게더 이득인 거죠. 자.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걸 먼저 할지, 개수도 얼마나 할지는 생각을 해서 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훈련용은 절대 강화하지 마세요. 구한 거 그대로 공격 기술, 진화해서 공격 기술 좋으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랩이, 그 포켓몬 체육관에 있는 애들이 랩이 올라갈수록, 그 CP가 올라갈수록 훈련용도 좀 같이 올려줘야죠. 반절짜리. 하시려면 반절 꼭 반절할 필요 없어요. 반절보다 조금 위에는 해도 750, 700 먹습니다. 그 정도라도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 CP를 넘어가는 애 들어가면 이제 150밖에 못 먹어, 200밖에 못 먹으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조건 IV가 90 넘는 애들은 공격력이 나빠도 보관하세요. 차후 너프 버프를 대비해서. 뭔 소리냐? 옛날에 윈디가 여기 있던 애인데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코뿔이가 저 밑에 있던 애가 톡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좋아졌네? 그럼 써야지. 그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되죠. 그러면 방어형을 투자할 때 어느 애가 잘 안정적입니까? 모르는 거죠. 언제 너프가 되고 언제 버프가 돼서 또 바뀔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세 마리는 안 바뀝니다. 요세 마리. 그러니까 요 3회에서 추사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맞죠. 근데 효율적으로 얘 하나 높은 거 키울 시기 안에 얘 3마리가 나오거든요. 2마리. 최소 2마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상 그렇다는 거죠. 그냥 얘를 유적으로 주력으로 키우고 체육관 올리는 용을 키우면서 시간 남을 때 얘를 끼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면 잡고 뭐 보이면 잡고 이래서 얘도 올리면 같이 조금씩 올리는 거죠. 근데 얘를 주력으로 가루를 투자할 바는 얘 타는다는 거죠, 저는. 지금상. 당연히 제가 하는 게100%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말 듣고 이거 딱 올렸다가 메타 바뀌어가지고 얘가 똑바닥으로 뚝 떨어지면 손해죠.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 나한테 이게 왔다 갔다 바꾸니까요. 그 나시도 원래 위에 있던 애가 뚝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나시랑 윈디한테 제가 가루가 소모가 된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프라스 얘도 너프가 됐죠. 이번 2세대 포켓몬 나오면서. 왜얘 너프가 됐냐? 원래 너프가 그때 대규모 CP 바뀔 때 됐어야 되는데 얘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때 같이 했나 보죠. 2세대 나오면서. 어쨌든, 그러고 랩30 이후에는 똑같이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요 부분을 조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괜히 필요 없는 걸막 키워서 잔만보 막 20마리 만들고 망냐용 만들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안 쓰는 포켓몬은 낭비라는 거죠. 가루 낭비. 그 가루를 아꼈다가 2세대 포켓몬 나오는데 쓰고 다른 공격용 포켓몬 종류 많이 만들어서 원하는 셀렉션 있는 대로 쭉쭉쭉 골라갈 수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공격형은 언제든지 더 많이 쓰이지만 골라서 데려갈 수 있고, 방어용 체육관에 올리는 애들은 솔직히, 코뿔이는 공격형으로도 되게 좋은 애죠, 솔직히. 근데 이제 저는 얘를 쓰죠. 얘가 맨날 체육관에 들어가 있어서 가출한 상태라서. 당연히 쓸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쓸모가 거의 없고요, 공격에. 얘는 코뿔이랑 갸르도스는 공격력도 되게 좋네요. 해피너스는 공격력이 안 좋은 애입니다. 공격력이 낮아서요. 속 터지죠. 쟤도 안 죽죠. 잘. 그러니까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공격용 포켓몬 좋은 애들이 뜬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루를 이런 애들한테 투자를 하랍니다. 그런 거죠. 더 새로 나온 애들한테. 그래서 가루가 항상 남아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낍시다. 라는 게제 이번에 요점 가이드에 결국엔 결론이 그렇게 났네, 또. 자,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릴거든요. 새로운 이게 바뀐 점이라든지, 뭐, 이게 이런 버그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점 버그, 그 서버 과부하 이때 상점 막 클릭해서 난리가 난 상점 버그도 있었다는데, 그런 것들 순간순간 딱딱 알아냈을 때 빨리빨리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데가 트위터입니다. 왜? 가장 편하거든요. 따다다닥 떵! 유튜브는 동영상만은 시간이 걸리죠. 유튜브 커멘트를 어디다가 올리자니 올릴 데도 없죠. 그래서 가장 편한 게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저 이제 김고 1229 따라오시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아이디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저이 검색하셔서 제그 은행 잎나무 찾아오셔서 팔로우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트윗하는 게 뚱뚱 뜰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되죠. 보시는 거 용으로만 쓰시던 쓰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바뀌었습니다. 뭐 합니다. 이런 거를 아니면 뭐 2세대 포켓몬이 떴습니다. 뭐 이거 조심하세요. 특히 이번에 그 상점 버그 있어서 상점 조심하세요. 이런 거를 가장 빨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트위터입니다. 동영상을 와서 만들자니 오래 걸리고 시간도 지나고 막 이런 시간 이렇게 돼서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정보를 그때그때 그때. 그리고 가장 빨리 쉽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데도 트위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동영상 만든 이유고요. 자, 그 이벤트에 이제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유튜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저를 찾아주시고 동영상을 보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 안 해주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응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그 퀄러티와 맨날 길기는 무질하게 길고 말은 우질하게 많고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데도 많이 찾아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럽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저 태어나서 이런 느낌 처음입니다. 와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이래서 유튜브 막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이렇게 손가락으로 케이크 살짝 맛보게 하는 것처럼 그 정도 느낌을 조금 얻었어요. 막 매일 바쁘고 정신 없는데 그 바쁜 게 기쁠 정도로 여담으로 저 점심 굶 맨날 굶굶 이제 그게 버릇이 될 정도로 굶 맨날 굶더라고요 점심 이제 맨날 비디오를 만들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이제 근데도 제가 이렇게 해서 올리면 바로 보시고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딱 하고 업로드가 끝나서 컴퓨터 업로드하는 거 밖에 나와서 담배 다 피고 딱 와서 아 이제 트위터한테 링크해야지 그러는데 벌써 뷰가 막쫙 올라가지고 뭐 댓글 달아주시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숫자도 500이 넘어간 것도 넘어간 거 보고 몸둘 바를 몰라서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까 막 하다가 이제 막 보니까 유튜브 다른 분도 보니까 하는 걸 요즘 따라 하자 해서 이제 이벤트를 하는 게 이겁니다. 자, 그 유튜브 분의 구독자 분 중에서 한 분, 트위터 팔로워 분 중에서 한분할 겁니다. 그래서 액수는 10불짜리. 이제 한국의 카드를 여기서 구입한 걸 한국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거를 사야 되니까 제가 한국 쪽 웹사이트를 가서 이렇게 최대한 사는 방법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한국에 계신 우리 형님한테 사달라고 해서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코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구독자여야 되시고요.
확인할 겁니다. 구독자이신지 아닌지. 그래서 구독자, 왜냐면 구독자분들 그 감사를 표현하는 이벤트인데, 당연히 구독자이셔야죠. 그래서 구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하신 분 안에서만 고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 업데이트를, 이그 동영상을 올리면, 오늘 올리면 이제 끝나면 이제 올리고 제가 점심 먹으러 빵 잠깐 하나 사 먹으러 나갈 때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이라 치고 이제 한국은 밤이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화요일 날 미국 시간 아침 10시면 그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 화요일 날 2월 21일 화요일 밤 12시죠. 그때까지 답글을 이게 그제그이 동영상 밑에 답글에 커멘트에 이렇게 쳐주세요. 해시태그, 미국에서는 이걸 해시태그라고 그러는데요. 요표 무늬에 긴고 영어로요. 긴고 thank you all 쳐주세요. 아니, 예, 긴고 thank you all 이렇게 쳐주세요. 예, 긴고가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라는 이렇게 한 건데요. 그 이거를 댓글에 커멘트에다가 올려주신 분만 제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랜덤을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영상에 궁금증이 있으시다 그런 분은, 아니면 응원 메시지 뭐 이런 거는 이걸 빼고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이나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 나는 질문도 있고 참여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번거로우셔도 질문은 질문대로 하시고 한번더 이것만 딱 쳐주세요. 왜냐면 저는 이것만 딱친 사람, 이거 딱딱딱딱 그것만 쫙 봐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돌릴 거니까요. 이렇게 예 그렇게 제가 아직 이런 걸 처음 하는 거라서 잘 몰라서요. 지금 일일이 저거 쓴 사람들 다 적어놔 카피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랜덤을 돌릴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에. 한때 컴사라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트위터는 아예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돌리면 쫙 자동으로 뽑는 뭐 리트윗 하는 거. 근데 유튜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겠 겁니다. 어쨌든 이걸 커멘트에 달아주신 분을 뽑아서 제가 메시지를, 당첨된 분을 개인 메시지를 보낼게요. 개인 메시지를 보내시면, 그걸 받으시면 이제 그 오른쪽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로 가시면 여기 별 표시에 이렇게 뜰 거예요. 딱 누르시면 이렇게 쫙 거기 제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러면 당첨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꼭 적어서 저한테 메시지를 다시 보내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보냈냐, 이게 제 채널에 오셔서 여기 어바웃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이게 버튼이 있을 거예요. 샌드 메시지라고. 이건 제 거라서 없거든요. 여기 샌드 메시지를 누르시면 이제 거기에 보낼 수 있는데요, 저한테. 잠깐만요. 네, 메시지를 저한테 보낼 수 있거든요. 그 메시지에 뭐를 포함해 주셔야 되냐면은, 1번, 본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기종을 알려주셔야 돼요. 안드로이드인지 아이폰인지. 그거에 따라서 코드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2번,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왜냐면은 아이디로, 제가 아이디를 찾아서 아이디한테 이제 문자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이메일을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메일을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쪽, 받을 수 있는 이메일을. 그래서 이메일에다가 제가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드를, 뭐, 리딤을 하시면, 그 돈이 들어오죠. 그럼 그 돈으로, 지금 이벤트 기간에 가방 세일할 때살수 있게. 액수는 10불. 10불을 미국에서 사는 코인으로 보니까 꽤 많이 가방을 600개죠? 60, 600개, 600개 올릴 수 있더라고요. 계산이 잘안 돼.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꽤 올릴 수 있더라고요. 지금 세일해가지고. 그래서 가방 사서 쓰시라고, 가방 늘리시라고. 아니면 뭐 편하신 대로 뭐 부화기를 사시든지 본인이 알아서 편하신 데 쓰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위터는
트위터 팔로우 하시는 분한테 그 리트윗 이벤트를 따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분, 여기서 한분 해서, 때마침 그 가방 세일 기간 동안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한국 시간 2월 21일 밤 12시에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서 뽑아서 수요일 날, 저 시간대에 수요일 날 구입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늦어도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안에는 보내드릴게요. 28일까지가 세일 기간이니까 3, 4일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될 테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22일 날, 수요일 날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제 용돈에서 나가는 거라서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 액수가 딱 그거고요. 22일 날, 수요일 날이 월급 날입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이 딱 그렇게 됐네요. 이상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감사의 표현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재력이 되는 한, 예, 가능한 이제 뭐 이벤트 이거 말고도 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보긴 하겠습니다. 허락이 떨어져야 되지만. 그리고 뭐 기타 밖에서 나가서 미국에 그 스토밍이랑 같이 갔을 때 영상도 찍고 싶고 그런데 카메라가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찍을까 생각 중인데 이제 기타 다른 것도 원하시는 게뭐 미국 애들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 하는데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그 커멘트에 뭐 이런 것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아이디어도 넣어주시면 제가 감안을 해서 할수 있는 한 제가 조건이나 이런 게 되면 되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해피너스나 뭐 이런 거 특이한 거 보면은 최대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 김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많이 많이 잡으세요. 포켓몬.